걔가 너무 말이 갑자기 나와버려가지고. 그래서 이제 복부 위주로 좀 뺐으면 좋겠고, 뭐 일단은 전신 다 필요하죠, 다이어트가. 네. 그렇다면 그녀는 도대체 뭘 먹고 이렇게 살이 찐 걸까요? 관찰 카메라를 달아 평소에 그녀의 식습관을 살펴봤는데요. 와, 짜장면. 오감에 짜장면에 와. 콜라까지. 행복하긴 해요, 저럴 때. 치킨까지. 오늘 겹쳤어요. 칼로리 맥주 한 잔 괜찮니? 어마어마하네요. 한동안 이제 음식과 멀리해야 할 그런 때문에 좀 먹고 싶은 걸 좀 시켜봤어요. 다 출사표를 던졌군요. 네, 짜장면과 마지막 만찬. 예. 시간차를 두고 조금 있으면 족발하고 조금 있으면 어? 치킨이 이거 다 많이 먹고 항상 일집에 오면 이 정도는 기본으로. 위대한 여자. 위대한 여자. 저는 사실 이 뚱뚱하고 이렇게 빅사이즈라고 저는 창피하지 않아요. 되게 당당하고 지금 모습도 이제 외모적인 외관적인 모습으로는 되게 만족하고 당당해요. 자신 있거든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었다던 자신의 몸매. 빅사이즈 모델로 활동할 만큼 자신감도 넘쳤답니다. 멋있다. 처음에 제가 이렇게 막 성격이 밝고 남들한테는 되게 항상 웃는 모습으로 잘 대하거든요. 근데 저도 혼자 있을 때 이렇게 둘째 계획하고 병원 다니고 그랬을 때 매번 실패 볼 때마다 많이 울고, 겉으로는 되게 내색을 안 했고 진짜 하물며 신랑한테도 크게 내색을 안 했어요. 그냥 괜찮다, 언젠간 하늘에서 주시겠지, 우리 사랑의 동생도 언젠간 생기겠지라고 꽤 오랜 기간을 준비했는데 안 됐으니까 이제는 아, 내 몸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제 다이어트 결심하고 운동하고 식습관 개선, 생활 습관을 조금 바꿔보고 싶어요. 여자는 약하나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각오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한 울산댁 예진 씨. 과연 그녀의 꿈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쯤에서 두 번째 도전자를 만나볼까요? 출산 후 복부 비만과 하체 비만이 고민이라는 부천댁 심영화 씨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번에는 번지수를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다이어트 하기에는 너무 날씬해 보이는데요. 난방이 배를 좀 가려줘서 저도 난방을 요즘 선호하거든요. 맞는 옷이 없다 보니까. 실제로 그러면 잠깐 확인할까요? 아, 가린 건데 또 범시겠다고. 최초로 공개되는 심영아 씨의 배!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은데요. 팔다리는 가늘신데. 세상에, 벌써 실제 임신한 거 아닌가요? 와. 첫째 출산 이후 3년째 이 몸매 꾸준히 유지하고 있다는 영아 씨. 그러나 그녀의 과거는 지금과 달랐답니다. 아, 옷을 예전 옷을 하나도 못 입는데, 특히 이제 바지 같은 경우가 이게 그 날씬했을 때 입었던 바지거든요. 그래서 저 아마 하나도 안 맞을 거예요. 그래. 허벅지랑 아예 안 들어갈 것 같아요. 이게 몇 인치인데요? 이게 한 27? 28? 그 정도. 늘씬하셨군요. 아니야. 잠깐만. 야, 찢어져. 정말 다 찢어지는 건 진짜 처음 봤다. 허벅지에서 약간 안 믿기시죠? 고무 청바지 맞답니다. 아, 끼었네요. 무린 것 같은데. 찢어질 것 같아. 살 빼고 입어야 되는데. 옛날에 맞았던 거잖아. 처녀때로 돌아가. 아가씨 때는 날씬하고 한입기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기 낳고 몸이 이렇게 돼버렸어요. 과거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며 화려한 삶을 살았던 S라인 소유자 심영아 씨. 그러나 지금은 구박댕이도 이런 구박댕이가 없습니다. 어디 맞춰? 엄청 숨겨진 많은 뱃살들이 있어요. 아마 피디님들도 이 옷 맞을 거예요. 아, 어, 얄미워요. 그러게 옆에서 이렇게 깐족거려요. 그러니까. 저기 다 자극 받으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요. 88? 88이요? 어, 네.
얼굴도 작으셔서 그렇게 안 보여요. 아 이거요? 네. 진짜 입어요? 피디가? 설마 설마 하며 영화 씨의 옷을 입어보는 엑스라지 사이즈 담당 피디. 그런데 이게 웬일이랍니까?